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보통 제가 거실에서 찍을 때는 큼지막한 제품들 리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의자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자죠? 요거 듀오백 요 제품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요 제품 말고 다른 의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의자냐? 오! 에이수스에서 나온 로그 데스트로이어. 컴퓨텍스에 갔을 때 에이수스 한국 지사장님이 눈쟁이님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시더니 진짜 보내주셨어요. 어이구, 박스를 열면은 설명서가 있고요. 등받이, 우와, 바닥이죠. 바퀴가 있는 하부 컬럼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있습니다. 포장이 정말 빡세게 되어 있네요. 너 좀 도와. 잠 좀 그만 자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추가 부속입니다. 뭐가 이런 게 좀 많지 친구야? 이거 잡다한 거 다 들어있네 여기 그냥. 하나 가방, 하이 둘, 그리고 이거는 헤드레스트, 그리고 바퀴가 다섯 개. 하이엔드 의자에 저는 필수 덕목이 조립을 덜 해야 된다, 이제 사용하는 유저가 할 걸 적게 만들어야 된다가 매우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많습니다. 그 이제 회사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노동 비용 절약, 그리고 배송을 했을 때 배송 패키지 자체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창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거고 박스 사이즈가 결국 작아지니까 이제 배송 시 파손도 덜 될 확률이 높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건 알바가 아니고 조립이 다 돼서 오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어우, 벌써 무겁다. 뭐 날카로운 게 날 찔렀는데?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야 되고. 뭐 근데 이렇게 나사를 넣었는데 나사를 조이는 게 아니네요? 그냥 나사를 넣어요. 1, 2, 3번이잖아요. 쟤랑 지금 조립하라는 거야? 아, 그렇네. 오! 야! 이건 왜 있는 걸까요, 근데? 심지어 적혀 있어. Do not hold seat base cover. 에서 캐리 핸들, 의자 옮길 때 이거를 잡고 의자 옮기지 말라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경고 문구까지 쓸 정도로 이 제품이 그렇게 필요로 한 건가? 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에이, 의자 뭐 한번 조립하고 나면은 몇 년 쓸 건데 뭐 그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뭐 한 10-20짜리 의자였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절대 싼 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네. 돌로 내려 찍은 거 같은 수준으로 찍혀 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보낼 거면 품질 이슈가 안 생겨야. 그래서 여기까지 조립을 하고 6번입니다. 이제 조립한 저기다 끼워야 되는데 저거 발이 지금 조립이 다 안 됐죠? 근데 여기 경고문이 적혀 있거든요. Do not use tool to knock them into place to prevent them. 쓰지 말래요. 이게 그 다음이고 헤드레스트를 먼저 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조립이 끝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의자는 여기서 끝이겠죠? 얘도 이 상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 부속품 아까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헤드 높이 따라서 나사 박는 위치도 조절을 하는 건가 보네. 들어가는 거 봐줘요? 아니 뭐 홈이... 아오, 지금 조립하는 것만 몇 시간 찍고 있죠? 27분째.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 친구 말고도 몇 가지를 더 들고 와야겠죠? 뭘 들고 와야 된다? 강아지가 아니고 의자. 제가 메인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주 잘 쓰고 있는 립체어. 사실상 그 저희 집에서 의자 앉아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의자 다 앉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의자는 앉으면 와, 문제 이거 얼마예요? 라는 소리가 보통 나옵니다. 짜잔, 정말 좋은 의자. 허먼밀러의 이제 엠바디, 로지텍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이제 로지텍 에디션입니다. 엠바디에서 살짝 개선이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그런 의자인데
헤드레스트 없다는 거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이 친구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헤드레스트를 이제 서드파티로 팝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되면 메인 의자, 근데 그래도 메인 의자로 쓰기에는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착자감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서 좀 좋긴 한데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얘도 좋긴 해. 얘도 좋긴 해요. 요거 두 개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느낌이 그냥 딱 앉았을 때 느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바닥이 무조건 패브릭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착자감 느낌이 좀 다릅니다. 메쉬의 장력만 가지고 약간 쿠션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라서 앉았을 때 느낌이 좀 뭔가 해먹! 그 느낌이에요. 메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패브릭에 비해서는 당연히 오염이 덜 된다. 그리고 방구를 끼면 방구가 아주 밑으로 쏙쏙 빠진다 라는 매우 큰 장점. 보시면 알겠지만 패브릭으로 된 거라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됐죠. 이렇게 되면 여기 면만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스펀지도 같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세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합판을 뭐 분해를 해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분해가 안 됩니다. 메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툭툭 털고 물티슈로 쓱쓱 닦으면 거의 끝인 수준. 바람 슉슉슉 해주고 그 오염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하기도 하고요. 이제 약간 통풍 시트 쓴 것 마냥 시원하죠. 등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자, 앉았을 때 사이즈 자체는 얘보다는 좀 좁습니다. 얘보다는 좀 좁은데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남죠. 조금 더 크신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다. 팔걸이에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높이 조절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 조절, 얘는 근데 거의 그냥 360도가 돌아갑니다. 그냥 앞뒤로도 되고요. 오, 여기도 되네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해서 쓸까 싶은데. 이게 바깥 안으로 들어오는 제품도 있어요.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제품이죠. 이렇게. 얘는 조금 일반 의자하고는 다른 방식의 조절 방식이고, 립체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안으로도 들어와요. 이렇게 아예 뭐, 근데 얘는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장력으로 고정되는 느낌이고, 얘는 이제 딱딱 하면서 고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런 방식의 고정 형태는 아니라는 거. 저는 팔걸이에 이런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 됩니다. 일단은 다 되고요. 아,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등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받침 부분이 딱딱하게 받쳐줍니다. 이게 허리 라인이. 얘도 이렇게 지금 보면 조절이 되죠? 내렸다고 치면은 허리 라인을 받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받쳐져 있죠, 여기가. 근데 이렇게 올리면 허리 라인을 받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돌리니까 앞으로 더 튀어나와요. 이렇게 푸니까 뒤로 빠지고. 높이 조절이랑 이 허리 잡아주는 게 다 있기는 한데 인위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약간 맛있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허리를 잡아주는 게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잡아주는 느낌이냐면, 얘는 그 손가락만 가지고 약간 이렇게 미는 느낌이에요. 약간 특정 부위만 이렇게 미는 느낌. 전체적으로 맛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고. 이 넘어가는 이거 장력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별자 이거. 얘는 확 다르거든요. 아까 느껴보면 디테일한 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싶은 사람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돌려야 돼서. 이거 말고 잠금이 있어야 되는데, 잠금이 스펙상으로는 있었는데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요. 이거 좋다. 보여요. 틸트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얘를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얘가 4단이었었죠? 스펙상? 잠그는 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완전 딱 고정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특정 각에서만 멈춥니다. 립체어 같은 경우는 최소로 당겼을 이게 단계가 여기에 그냥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단계가 있어가지고 기억하기 쉬워요. 얘는 단점이 각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단에 정확하게 고정이 됐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얘는 1, 2, 3, 4 해서 딱딱딱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뎁스. 아, 이거는 고정이 아니고 그냥 땡긴 상태로 움직이면 되는 거네요. 뚜루룩 뚜루룩 뚜루룩. 오, 이건 스무스해서 괜찮은데요. 저가형들은 이 뎁스 조절 진짜 뻑뻑한 애들이 있거든요. 얘도 뎁스 조절이. 오, 이렇게 사실 쓴 적이 없습니다. 사실 뎁스 조절은 계속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본인 체형에 맞게 한번 바꾸고 이후부터는 안 건드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이 조절, 오른쪽에 있는 거 곡룰이죠.
높이 최대 높이는 이 정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최소 높이가 제가 발바닥이 땅에 닿을 정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도 좋아요. 보통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최대 높이고, 얘는 좀 많이 높다. 얘도 최소 높이가 이 정도. 얘도 높네요. 어? 얘는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쇼다리한테 안정맞춤인 립체요.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본 기능 말고 헤드레스트 기능이 있겠죠. 이 친구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헤드레스트가 약간 이렇게까지 꺾이게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높이 조절이 여기 부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앞뒤 조절이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한 게 엄청 앞으로 당기는 포지셔닝도 돼요. 약간 견갑 고정 같은 느낌이랄까? 앉은 키가 작은 사람한테도 완벽하게 본인 목 포지션에 좀 맞출 수 있는 느낌인 헤드레스트가 가능하다. 그게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슨 기능이냐? 전 처음에 이게 뭔 기능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겁니다. 그 사플 막아주는, 뒤쪽에서 오는 사운드를 막아주고 앞쪽에서 소리를 조금 더 잘 박히게 하네. 그러니까 사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은 높이를 맞추지 않아가지고 약간 사플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나사를 풀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귀찮다. 한번 맞추고 어차피 쓸 리는 없겠지만, 기능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스펙은 이거 발이 알루미늄. 그래요. 다 똑같은 알루미늄이라는데 사실상 근데 느낌이 달라요, 다. 얘랑은 좀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코팅이 좀 다른 느낌? 근데 얘는 완전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싹 다 알루미늄이라고 하고, 바퀴가 좀 다릅니다. 바퀴. 나머지 두 개 제품은 나일론 바퀴인데 얘는 우레탄 바퀴입니다. 아까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나죠? 그게 장점이다. 그래서 바퀴를 움직일 때 뭐 사운드가 방해가 되거나 마이크로 사운드가 들어가거나 그런 거를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무게! 의자 무게는 스펙이 크게 중요하려나요? 25kg? 29kg쯤 되고, 이게 한 22kg쯤 되고, 사실 크게 중요한 스펙은 아니고 이것보다 이 위에 앉은 사람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립체어 같은 경우가 181kg, 얘가 136kg? 얼마 못 버티네 이거? 생각보다 좀 뚱뚱한 사람은 완전 부셔지겠어요? 이 친구가 150kg. 스펙상으로 한 중간 정도? 사실상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하이엔드의 비빌 제품인 거죠. 포지션이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이 친구 가격이 11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의자들 얼마입니까? 얘 218만원. 얘 159만원이라 돼 있는데, 헤드레스 달면은 얘 170인가 180인가? 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얘는 100만원 초반대죠.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의 가격대인데, 이제 이 친구가 노리고 온 거는 그 가격대 친구들과 경쟁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들과의 스펙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싸게 가져가겠다라는 포지션인 거죠. 근데 솔직히 아까 그 인건비가 한 50 넘어가지. 사실 하이엔드 의자에서 필요한 거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착자감입니다. 에어론이랑 비교를 하면은 에어론의 한 80% 정도의 착자감 느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메쉬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쁘진 않은데, 이런 이제 패브릭 기준 의자로 생각을 하면은 착자감은 사실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론 을 내면은 문쟁 PC방에는 쓸 겁니다. 제 메인 의자를 이걸로 바꿀 거냐 하면은 아니요. No. 가격까지 고려하면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4개. 근데 가격 고려가 안 되고 순수 성능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사실 3.5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시고 싶으시면 사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에어론이 너무 비싸서 나는 메쉬 의자 중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거 사고 싶다 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근데 이거 바퀴 이거 닦아야겠는데요? 이거 지금 립체어에서 나온 거예요. 때가 눌러붙어가지고 바닥에 있던 개가 이제 깨끗한데 오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게
닦아야 돼요.